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의 광고 프로덕트를 담당하고 있는 윤종호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네이버 광고가 어떻게 AI를 통해 광고주 사용자 모두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려 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인천에 살고 계신 분 계실까요? 인천에서 여권 사진 잘 찍는 곳 알고 계신 분은요? 네이버 검색 결과에는 인천 부평에 있는 사진관의 광고가 노출되는데요. 지난 10월 네이버에서는 새로운 AI 기반 키워드 확장 매칭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분들은 궁금했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광고주분들은 더 이상 키워드를 일일이 등록하고 입찰가를 직접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알아서 검색어와 광고를 자동으로 매칭해주기 때문이죠. AI가 사용주와 광고주 모두에게 가치를 더해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소개드린 기능을 오픈한 10월 10일 저녁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수상하셨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그 시각부터 네이버에서도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찾아보는 검색이 급증하였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소비에 시의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여겨집니다. 그 시각 네이버 광고에서는 적시의 광고주분들이 대응하시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배포된 AI 확장 키워드 기능을 활용하여 시의성 있게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의성이 정보 전달에 AI가 주는 사용자 광고주 모두에게 가치를 더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예에서 보시다시피 네이버는 광고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사실 광고의 역할은 사용자와 광고주를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광고는 사용자가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때 알려주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AI 기반 기술은 이 과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광고주의 컨텐츠와 사용자의 관심사를 알아내 최적의 조합으로 연결해주는 것이죠. 그 결과 광고주는 더 높은 효율을, 사용자는 더 적합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는 광고주의 성과 볼륨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미디어 확대와 사용자 커버리지 확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이 늘어나는 만큼 복잡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점점 다양화되는 사용자들의 취향에 맞춰 서비스의 개인화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광고도 서비스 컨텐츠와 맥락을 같이하여 더욱더 세밀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맥락을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이버 광고 상품들마저도 너무 다양해져 그 복잡함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고요. 이런 중개 환경의 복잡함이 광고주와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광고를 전달하기가 어려워져 광고주분들도 광고 효율 달성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5년도의 네이버 광고는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의 경계를 허물고 두 번째로 AI 기반 최적화로 사용주와 광고주에게 더욱 향상된 경험과 가치를 주려 합니다. 현재 네이버 광고는 지면의 종류에 따라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두 개의 플랫폼으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점점 미디어 환경이 복잡해지고 이렇게 이원화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원화된 환경은 광고 성과를 최적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25년도에 공급자 관점에서 이원화된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요자인 광고주분들 관점에서 목적 중심의 캠페인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이런 통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든 최적화 기능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 네이버 광고의 새로운 AI 자동화 기술 기반 애드부스트를 출시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정보적 가치, 광고주의
성과 가치를 동시에 극대화하겠다는 저희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에드부스트는 크게 개별 자동최적화 기능과 이들을 묶어 완결된 형태의 캠페인 또는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세부 기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입찰 최적화입니다. 광고주분들의 마케팅비 지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입찰은 매우 중요하지만 또 너무 어렵습니다. 광고를 내보낼 때마다 나에게 주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예측해야 되고 적절한 입찰가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는 이러한 입찰의 어려움을 애드부스트 비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미 올해까지 클릭 횟수, 전환 횟수, 전환 가치를 최대화하는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25년도에는 원하는 광고 수익률을 자동으로 맞출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이고 기존 자동 입찰 기능의 성능도 훨씬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성능을 말씀드리면요. 자동 입찰 광고의 클릭당 비용이 수동 입찰보다 32% 정도 저렴했고 이로 인한 광고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34%나 높다는 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 입찰을 활용하는 광고주분들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광고주의 85%까지 도달했고 내년에는 입찰 옵션 다양화와 적용 범위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게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적의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광고주분들께서 타겟팅할 사용자 그룹을 직접 선택하셨는데요. 실제 사용자의 관심의 종류와 광고주의 마케팅 니즈 모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용자 타겟팅의 어려움을 애드부스트 오디언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광고 플랫폼이 자동으로 광고주의 마케팅 니즈와 적합한 사용자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를 똑같이 검색한 사용자라도 이전에 게임 콘텐츠를 소비한 사용자에게는 축구 게임의 광고를 전달하고 이전에 자동차 콘텐츠를 소비한 사용자에게는 고급 세단 광고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광고주의 선택이 없더라도 광고 플랫폼이 능동적으로 사용자와 광고주를 매칭하는 것이죠. 실제 올해 네이버 피드 지면에 시범적으로 애드부스트 오디언스를 적용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용자 반응은 기존보다 40%가량 증가했고 광고주분들이 지불해야 될 가격은 18% 정도 낮춰 최종적으로는 광고 효율이 30% 이상 올라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25년도에는 애드부스트 오디언스의 적용 범위를 훨씬 더 넓힐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광고 소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보를 잘 매칭하는 것만큼이나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그 자체인 소재도 너무 중요합니다.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이 다양화될수록 잠재적인 고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그만큼 광고 소재 제작에 대한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년도에는 AI 기반으로 광고 소재 제작을 자동화하고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 소재의 구성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애드부스트 크리에이티브 기능을 도입합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애드부스트 크리에이티브는 광고주가 업로드한 에셋에서 시작합니다. 브랜드와 광고 대상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에셋만 있다면 AI가 적절한 광고 문구를 제안하고 다양한 형태로 소재를 만들어줍니다. 소재는 반응이 좋은 형태와 조합을 찾을 때까지 계속 변화하는데요. 앞으로 광고주들께서는 AI를 통해 쉽고 편하게 광고 소재를 만들고 캠페인 성과를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보신 애드부스트 크리에이티브 기능은 25년 1월에 1차 버전을 출시하고 계속 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 기능은 SME 광고주부들의 소재 제작 부담 감소와 전환 성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는 검색 광고 키워드 자동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네이버 사이트 검색 광고를 집행하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사용자분들이 검색한 지리와 광고주분들이 등록한 키워드는 80배 정도로 상당한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높은 효율에 만족을 하시기도 하지만 키워드를 하나하나 발굴해내고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롱테일 질의들에서는 이 어려움이 훨씬 더 배가 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0월 10일 애드부스트 키워드 1차 버전을 오픈했습니다. 이 기능은 광고주분들께서 직접 키워드를 발굴하고 등록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에 연관도가 높은 광고를 AI가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기능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례가 바로 애드부스트 키워드의 예시인데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의 작품 검색량이 늘었을 때 적시에 적합한 광고가 노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애드부스트 키워드의 대상이 되는 질의에서 출시 전후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의 사용자 반응이 상승했습니다. 수동으로 키워드를 등록했을 때보다 광고주의 운영 비용은 물론 사용자의 정보 가치도 현격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를 뒷받침할 기반 기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상 말씀드린 최적화 기능들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노출되는 바로 그 시점에 사용자의 의도, 지면의 특성, 광고의 마케팅 니즈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25년 네이버 광고 플랫폼은 애드부스트 최적화의 기반이 될 광고 전용 실시간 대형 AI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네이버가 보유한 수많은 데이터와 기술 노하우를 결합하여 최적의 가치 조합을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이 기술들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사용자 시그널이 부족하더라도 간접적인 시그널만으로도 사용자의 정보 욕구를 사전에 잘 예측하고 최적의 성과 퍼포먼스와 볼륨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앞으로 네이버 광고는 이러한 선제적이고 정교한 프로 타겟팅을 지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들을 통합하는 자동화 캠페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수많은 쇼핑 사업자분들께서 제품 판매를 위해 쇼핑 검색 광고와 쇼핑 다이나믹 광고를 많이 집행하고 계십니다. 두 광고 캠페인 모두 광고할 상품, 노출 지면, 타겟팅, 입찰 등을 광고주가 직접 관리하면서 높은 효율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광고입니다. 하지만 취급하는 제품군이 많은 분들이나 광고를 처음 집행하는 분들은 광고 집행과 운영이 적잖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앞서 언급드린 애드부스트의 기술들을 캠페인 형태로 패키징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을 25년 초에 출시합니다. 앞으로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은 더욱 편리하게 쇼핑 사업자분들의 성과를 높여드릴 것입니다. 특히 광고를 처음 집행하시는 쇼핑 사업자가 계시다면 편리한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25년 상반기 중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도 편리하게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쇼핑 사업자분들의 광고 운영 부담을 낮추고 본연의 사업에 훨씬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25년도에 입찰, 오디언스, 소재, 키워드, 캠페인 전 영역의 자동화 수준을 애드부스트라는 이름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주분들께는 최고의 성과를 제공하고 마치 거울의 양면처럼 사용자에게는 만족스러운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광고 플랫폼이 AI 기반으로 사용자와 광고주를 어떻게 연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려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광고주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을, 사용자에게는 더욱 유의미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모두의 경험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결 최적화를 위해 네이버 에코시스템과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성장하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장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